자, 이번 경기 예,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손태진 선수와 강승윤 선수입니다. 사렷 경례 서로 인사 네 서로 인사 경례 저 앞에 보고 사렷 경례 네 자 아 후 승현 화이팅 자 이 경기는 이제 실력 점검과 동시에 선수들의 랭킹이 또 정해지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손태진 선수는 추가 합격자 매치에서 던밀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올라왔고요. 라이벌 매치에서는 이태환과 단식 매치에서 2-0 완승을 거뒀는데 언젠가는 제가 한번 꼭 붙어보고 싶었어요. 뭐 기술적인 부분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없진 않죠. 근데 이제 관건은 네. 강승윤 같이 그런 서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레벨의 선수가 있다 그러면 그 3구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죠. 가장 큰 특기 중 또 하나가 리시브여서 서비스 리시브에서 실수는 크게 없는 편이라서 탁구를 보면 강승윤 선수가 제대로 배웠어요. 자세나 모든 임팩트 여러 가지 움직임이 다 선수급이에요. 그래. 좋아. 네. 안녕. 자 화이팅. 승윤 화이팅. 승윤 화이팅. 차분히 승윤아. 손태진 선수 서브 러볼. 자 서브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힘빼고 괜찮아 힘빼고. 나이스. 네 저 3구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 강승윤은 봤거든요. 네. 네. 힘빼고 괜찮아 힘빼고. 괜찮아. 서브 넣고 바로 리시브 준비. 그렇지. 아~ 네 저거는요 봤거든요.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 당황했어요 손태진 선수. 점수 보지 말고 자기 플레이 자기 플레이. 예. 자 0점 잡고. 그렇지. 이제 시작이야. 손태진의 서브 과연 변화를 줄 것인지. 감사합니다. 아, 이건 행운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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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시브에 4구 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3구까지가 지금 완벽했어요. 네. 예. 아. 아. 그렇지. 아. 제 아.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와, 와. 그렇지. 줄게 없다. 오. 왜냐면은 본인 수준의 선수들까지 했을 때는 다 저기서 득점이 났거든요. 서브 네. 자체로.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 다 넘어오잖아요. 네. 네. 벽이다 벽. 자, 연습한다 생각하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 너는? 강승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 상대는 제일 잘하고 위험해서 제일 잘하는데 이게 좀 있어. 그래서 막 내가 급해져. 네. 네. 조금 더 참아야 돼. 충분히 상대가 비슷해. 이렇게 월등한 차이가 안 난다고 조금 나. 네. 상대가. 네. 하면 안 될 실수들을 하니까 더 분하기도 했지만 그게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누굴 탓할 수도 없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야지 하면서 계속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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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여 아니 한번 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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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번 경기 어떻게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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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 서브. 네. 승윤 투 서브 러브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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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자. 그래 막 내가 급해져. 네. 네. 조금 더 참아야 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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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첫 번째 포인트를 손태진 선수가 따냅니다. 앞서갑니다. 1-0.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선수 같아.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아~ 보통 보시면 딱 신예찬 선수도 네. 본인 공격할 때 범실만 손태진도 보면 은 네. 3구에서 많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카트, 카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는 3구 성공했습니다, 손태진.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보면 보통 저희도 공격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커트가 들어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이게 아마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방금 박자가 안 맞았어요. 근데 몸을 돌려서 지금 강승윤에서 공격을 해서 성공시키면 엇박자가 난 건데도 본인이 그걸 공격을 성공시킨 거 보면 굉장히 움직임이나 모든 것들이 센스가 참 대단한 선수예요. 강승윤 선수가. 네. 잘하고 있어.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뭘 받아야 되지? 자, 타임. 자, 타임. 빨리. 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딱 두 가지만 할게. 공격하고 싶을 때, 공격해야 될 때 네. 카트 넣지 말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넣어야 돼. 카트 넣고 때릴 때는 그거 어려워. 난이도가 엄청 높아. 네. 드라이브를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그 드라이브가 돼. 두 번째, 상대방이 공격하려고 할 때 무서워하지 마. 세게 치는 거는 드롭은 못 받아,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네, 편안하게 그냥. 알겠습니다. 네, 앞에서. 두 가지만 주면 돼요? 네. 과연 이 작전 지시가 먹혀 들어갈지 손태진 선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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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코치 중요한 거지. 그렇지. 서브 엄청 좋아. 그렇지. 좋아, 좋아. 야. 안재영 감독의 작전이 중요하네요. 네. 예, 4-4 동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지. 무서워하지 마. 안 들어와. 그렇지. 아, 나이스. 좋아.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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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어려운 거 잘 받았어. 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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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일단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항상 모든 게임이 어떻게 질지 모르거든요, 탁구는. 허트 부드럽게. 힘 빼고 힘 빼고 허트 부드럽게. 나이스.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괜찮아. 자, 두 번째 연속 서브 포인트 9-9 동점까지 따라갑니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가자, 가자, 가자. 됐어, 됐어. 빠른 점 돌았습니다.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 엣지가 나오고 뭐 네트, 행운의 네트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전 너무 많이 겪었어가지고. 자, 손태진 선수 한 점만 더 내주면 게임을 지게 돼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잊어! 네, 잊어! 그렇지! 네, 나 좋았다! 천천히. 잘했다, 잘했다. 이것도 아, 정점 내 경험이야, 경험. 아, 감사합니다. 아, 아이스, 아이스. 아.